제12회 부산시 구군 여성연합합창 페스티벌이 열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보도에 황병양 기자입니다. 제12회 부산시 구군 여성연합합창 페스티벌이 지난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위축의 연속이었던 예술계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군 합창 단원들이 지켜온 힘든 시간들과 합창인의 의기투합으로 이 행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행사에 참석하여 아름다운 공연을 관람하는 동시에 행사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지역의 여성 단원들이 합창을 통해 아름다운 선율을 시민들에게 선사하면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고여숙 부산시 구군 여성연합합창단 단장은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물려주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덕을 베풀고 작은 기쁨에도 노래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감성과 이성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시민들이 한층 더 아름다운 복지 문화를 누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